한편 서울 맞수인 LG와 두산은 이 시간 현재 팽팽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장에서는 하위 팀들이 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 네, 김민수입니다. 네, LG와 두산 역시 서울 라이벌다워요. 아, 네, 그렇습니다. 최하위 LG는 3위 두산을 맞아 4회까지 2대2로 팽팽한 동점을 이어갔습니다. LG는 중위권 도약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5회 최동수의 2타점 적시타로 앞선 LG는 6회 초 한 점을 더 달아나면서 두산의 5대2로 앞섰습니다. 그러나 두산은 7회 추격전을 펼쳤습니다. 장원진의 땅볼과 우주의 안타로 순식간에 3점을 쫓아간 두산은 5대5로 동점을 이룬 채 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G가 이기면 2연승을 거두게 되는데요. LG는 최하위 탈출은 물론 앞으로 중위권 도약까지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다음은 수원 경기입니다. 한화가 5연패 탈출을 노리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화는 2대2 동점인 6회 초 김태균의 안타에 이은 임주택의 투런 홈런으로 4대2로 달아났습니다. 9회 김종석의 안타로 한 점을 추가한 한화는 5대2로 앞서 승리를 눈앞에 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9회 말 박종호와 박재홍의 연속 안타로 5대5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공동 5위 한화가 2위팀 현대 승리를 거두면 플레이오프 진출을 향해 다시 불씨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에선 7위 SK가 공동 5위 롯데 6대1로 앞서 있습니다. TBS 뉴스